마음에 들어서 잘 어울리지. 내가 갖고 싶은데? 너무 괜찮은데? 세일하고 있네? 스트레스 쪽을 써주고 드디어 여름이 돼서 너무 괜찮은데? 왜 하필 여기부터 있지? 너무 마음에 드는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득템한 여러 가지 옷들 하울. 자, 첫 번째로 엑스톤즈 브랜드 제품 두 가지인데요. 제가 이번에 엑스톤즈 브랜드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되어서 인기가 정말 많은 두 가지 제품을 한번 골라봤어요. 자, 먼저 르몽드 스트링백인데요. 이거는 원래 33,000원인데 지금 프로모션을 해서 20% 할인해가지고 26,400원이에요. 이거는 제가 사진을 보고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 내 스타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협업을 안 하더라도 이거는 내돈내산 할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어머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생겼는데요. 유니크하고 예쁘지 않나요? 딱 여름 포인트로 주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즌 컨셉을 제일 잘 나타내는 이미지로 디자인을 한 스트링백인데요. 캔버스 원단에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지털 프린팅을 했는데요. 이렇게 초안에 마리 한 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고 또 여기 뒷면에는 마리 없고요. 또 앞면에 보시면 아래에 엑스톤즈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 있고 위에 이렇게 스트링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조여가지고 연출을 할 수가 있고 가방 아래에 이렇게 캔버스 소재를 한 번 더 덧대가지고 이쪽으로 스트링을 넣어서 이렇게 위까지 연결을 해줬는데요. 크기가 넉넉해서 이 안에다가 어떤 물건을 넣어도 웬만하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여름에 내 데일리 룩에 포인트로 걸쳐도 너무 예쁠 것 같고 크기도 넉넉하고 유니크한 디자인이니까 바캉스 룩에 매치를 해도 너무 좋겠다. 물건을 한번 넣어볼까? 물병 하나, 과자, 옷도 하나 넣고 비니도 하나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 컷을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숄더백으로 많이 착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착용을 해도 예쁘고 백팩으로 매도 예쁘고 어머 백팩으로 매는 거 괜찮은데? 왜 이 사진을 안 넣으셨지? 또 이렇게 옆으로 크로스백 으로도 다양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였더라? 26,400원? 할인할 때 하나 쟁여두면 너무 좋겠다. 끈 길이가 좀 넉넉하게 길게 나와가지고 만약에 이게 좀 길다 하시는 분들은 끈 아랫부분에다가 매듭을 한번 지어주면 된다. 저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올 여름에 유용하게 잘 착용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헌칭 반팔 니트 가디건인데요. 블루, 브라운, 블랙, 그린 컬러가 있고 원래 66,000원인데 지금 프로모션 할인을 해서 52,800원입니다. 저는 이제 M 사이즈로 한번 골라봤고요. 이것도 딱 보자마자 어머 유니크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반팔 니트인데요. 이것도 이번 시즌 신상인데 이렇게 옷에 전체적으로 헌칭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옷에서 입었을 때는 이 안에다가 어떤 컬러의 옷을 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또 확확 다르게 내줄 수가 있다. 제가 안 그래도 작년 시즌부터 이렇게 헌칭 들어간 옷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에 어떤 영상에서도 말을 했었을 거예요. 카라 부분도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고 단추는 블랙 컬러로 달아줬고요. 이게 M 사이즈인데도 좀 큼직하게 나와가지고 오버핏으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어머 이것도 너무 귀엽다. 지금 제가 안에다가 스포츠 브라사만 했는데 생각보다 야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죠? 볼 듯 말 듯한 이런 느낌이라서 그냥 안에다가 나시나 스포츠 브라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반팔로 레이어드를 해서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핏이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서 여성분들이 입으면 깜찍한 느낌이 드는 반팔인 것 같고 그리고 엑스톤즈 옷들을 특히나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커플룩으로도 입어도 너무 괜찮겠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데일리룩으로 활용을 해도 좋지만 이 단추를 딱 풀어주면 딱 이렇게 바캉스 같은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루즈한 핏으로 편안하게 입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가방 어딨니? 이렇게 딱 들어주면 너무 잘 어울리지. 이게 아무래도 좀 니트 소재다 보니까 그냥 얇은 면 반팔 입는 것보다는 좀 더운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여름에 실내 들어가면 에어컨도 엄청 빵빵하게 틀어주고 놀러 가면 밤이 좀 쌀쌀하고 그럴 때 딱 걸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데일리 룩으로도 바캉스룩으로도 너무 좋겠다. 자, 그 다음 옷인데요. 이건 내셔널 플라워 니트 베스트고요. 저는 이제 크림 컬러로 한번 골라봤어요. 엑스톤즈 옷들 예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담당자분한테 갖고 싶은 옷들이 더 있는데 옷을 골랐는데 생각보다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한 30개 정도를 골랐어요. 양심 없음. 또 감사하게도 다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제가 또 마음에 드는 거를 또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언박싱 하는지는 그분들도 몰라요. 제가 그냥 하는 거고 이것도 너무 귀엽다. 옷이랑 구름이 그려져 있고 뒤에 가운데 이렇게 브랜드 로고가 자수로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큼직하게 나왔네요. 이런 니트 베스트는 이렇게 오버핏한 반팔에다가 같이 매치를 해줘야지 제맛이에요. 참고로 이 반팔은 RDVZ 반팔인데 그 배우 이준영님하고 같이 콜라보한 반팔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전인가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게 약간 오버핏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또 어깨가 좁잖아요. 근데 좀 라인이 잡혀있고 오버핏으로 내려 와가지고 얼굴이 소두처럼 보인다. 이 베스트도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
자, 그 다음은 엘렌시수 카라 니트인데요. 79,000원이고 M 사이즈 블랙 컬러로 한번 골라봤어요. 이것도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만나게 되네. 저는 남성분들이 이런 디자인을 입으신 걸 보면 굉장히 섹시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옷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보다 저건 내가 갖고 싶은데? 저건 내가 입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카라가 달린 니트 소재로 되어 있는데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어가지고 시스루로 딱 이렇게 보여요. 남성분들은 이 안에다가 이제 이너를 같이 매치해가지고 코디를 하시지만 저는 이 안에다가 그냥 무난한 브라자 같은 거 하나만 입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지금 제가 안에다가 흰색 브라자를 입어가지고 이게 좀 많이 튀기는 하지만 그냥 검정색 브라자를 입고 섹시하게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특히나 이거 오버핏으로 나와가지고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서 너무 좋습니다. 봄, 가을에도 입기에 너무 좋겠지만 여름에 좀 쌀쌀할 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펀칭 니트 집업 69,000원인데요. 이것도 펀칭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니트 집업이에요. 지퍼보고 아, 바로 이거지. 투웨이 지퍼. 이게 또 중요하다고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 이것도 사이즈가 저한테 넉넉하니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안에다가 그냥 나시를 입었는데 이렇게 아우터로 딱 걸쳐도 너무 예쁘고 지퍼를 다 잠그면 이런데 투웨이 지퍼를 딱 열어가지고 그 레이어드한 거 딱 빼주고 주머니에다 손 딱 꽂아주면 너무 괜찮은데? 무난하지만 펀칭 디테일이라 투웨이 지퍼로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너무 무난하지 않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가디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엑스턴즈 들어가 보시면 여기 아울렛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지난 시즌 상품들을 50%에서 80%까지 할인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괜찮은 제품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중에서 이 제품이 진짜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179,000원인데 지금 할인해서 5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MA1 자켓인데요. 제가 또 이 마원 자켓을 봄, 가을, 겨울에 굉장히 자주 입어요. 근데 제가 흰색을 좋아하는데 흰색 마원이 없는 거야. 어디 가서도 찾아본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여기 흰색 마원을 딱 팔고 있네. 지퍼에는 브랜드 로고 각인이랑 이렇게 가죽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또 이것도 투웨이 지퍼예요. 정말 배우신 분들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 옷의 포인트는 이렇게 어깨에 스트링으로 곱창을 잡아줬는데요. 소매 부분은 이렇게 생겼고 반질반질한 그런 느낌의 안감이고 안에 이렇게 허리 부분에 이런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이 디테일은 왜 있는 거지? 이건가? 오, 스트링을 이렇게 조여주면 약간 벌룸핏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안주머니도 있고요. 세일할 때 정말 사야 된다, 이거는. 원래 여름에 겨울옷 사고 겨울에 여름옷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흰색 마원이라니. 제가 그냥 기본적인 MA1 자켓은 있는데 할 포인트 딱 이런 것도 찾기가 쉽지 않다. 가격대도 너무 괜찮고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흰색, 검정색까지 같이 골랐어요. 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가을, 겨울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어쩌다 보니까 엑스턴즈 옷들만 계속 보여드리게 되는데 원래 한두 개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나만 이거를 알고 있는 게 아쉬워가지고 나름 이거 좀 추린 거긴 하거든요. 자, 그 다음은 이것도 가격이 진짜 너무 지금 할인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키더워싱 코듀로이 자켓이랑 바지 세트로 한번 골라봤는데요. 자켓은 원래 139,000원인데 지금 39,000원에 바지가 원래 89,000원인데 지금 할인해서 29,000원. 지금 딱 이렇게 봤을 때는 저한테 좀 많이 커 보이긴 하는데 한번 일단 열어볼게요. 와, 이게 39,000원? 자켓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양 옆에 이렇게 포켓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지퍼가 안 보이게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덧대줬는데요. 안에 지퍼, 그리고 똑딱이 단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찍찍이로 바람을 완전히 막아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후드가 달려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찍찍이로 해가지고 목을 감쌀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소매 부분에도 여러 번 꼼꼼하게 박음질을 해줬고 되게 독특하게 안에는 이렇게 메쉬로 한 번 더 감싸줬어요. 바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허리는 고무줄 밴딩으로 들어가 있고 핀턱을 잡아주고 옆주머니 그리고 뒷주머니도 있어요. 바지 아랫단은 그냥 와이드 팬츠로도 입을 수 있지만 이렇게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조여서 더 벌룸핏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바지가 M 사이즈를 제가 골랐는데 딱 봐도 허리가 저한테 굉장히 커 보여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것도 너무 괜찮은데 바지가 허리가 너무 커서 이렇게 쑥 내려간다. 이거는 제가 입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하네요. 남성분들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여기 아울렛랑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바지 가격이 막 만 원대, 2만 원대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득템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너무 귀여워서 입고 싶은데 어떡하지?
자, 그 다음은 모헤어 코트인데 이거는 15만 9천 원인데 지금 할인해서 4만 9천 원이에요. 이거 놓칠 수가 없지. 오, 진짜 뽀송뽀송하다. 물 혼방 원단에다가 4온스 충전대를 사용했다고 해요. 지퍼 부분이 잘 티가 안 나게 제작을 해서 이게 되게 마음에 들고, 아래 양 옆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아래 이렇게 스트링이 달려있어요. 안에는 이렇게 퀄팅 안감으로 되어 있어서 따뜻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거 너무 귀엽다. 소매에도 이렇게 단추가 달려있고 안주머니도 있고 털이 복질복질하게 나와서 굉장히 포근해 보여요. 털은 이렇게 당겼을 때 좀 빠지기는 합니다. 한번 쓸어내고 좀 털고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에어컨을 지금 19도로 틀어놨는데 등에서 땀이 나요. 지금 이거 말고도 보여드리고 싶은 옷들이 더 많은데 이러다가는 끝이 없을 것 같아. 막 해내편으로 제작을 할 것 같아가지고 다른 것들은 평소에 착용을 하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그 다음인데요. 나이키랑 스투시랑 이번에 콜라보한 비니인데요. 옛날부터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살까 말까 하다가 이 셀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딱 이번에 또 발매를 했지 뭐야. 근데 또 당첨이 안 됐어. 이 셀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 정가가 33,000원인데 저는 호갱이니까 7만원에 구입을 했고요. 지금은 가격이 내려가지고 6만원대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검정색 그리고 흰색은 제가 6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한 58,000원, 6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비니인데요. 한쪽은 나이키 스우시가 자수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한쪽은 이렇게 스투시 로고가 엠보 자수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나이키 로고로 보여주고 싶다 하면 나이키 로고 쪽으로 써주고, 스투시 쪽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면 또 이렇게 스투시 쪽으로 써주고, 두 가지 맛을 느낄 수가 있는 비니예요. 제가 또 은근히 또 비니를 좀 자주 쓰거든요. 앞머리를 까고 너무 힙해. 그리고 또 특히나 제가 화이트 컬러의 비니를 굉장히 자주 착용을 해서 또 이런 반팔 위에다가 이렇게. 오, 어때요 여러분? 괜찮아요? 아, 이게 뭐라고 지금 이거를 그렇게 못 사고 이제 샀네. 이제 샀어. 옛날에 발매했을 때 사가지고 뽕 뺐어야 됐는데. 아 참. 아까 그 흰 색깔 MA1 자켓에다가 이 비니 딱 써주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위글위글에서 이제 파자마가 런칭이 됐다고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그것도 다 보여드리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가장 궁금한 거 두 개만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는 셔링 파자마 세트 113,000원이고요. 가격대가 꽤 나가긴 하네 이거. 위글위글이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저는 여기 브랜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만들지만 특히나 키치한 핸드폰 케이스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핸드폰 케이스를 여러 번 구매를 했었는데 분더샵 이런 데 가도 위글위글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수가 들어가 있고 하라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 실로, 그리고 여기 아래는 초록색 실로 디테일을 줬어요. 바지는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이렇게 머메이드 핏으로 돼 있고 끝부분에도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짠!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 소매 부분에 오른쪽은 또 파란색, 왼쪽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키치한 느낌의 브랜드답게 이 잠옷도 굉장히 독특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베스랩 타월인데 49,000원이고요. 귀여워. 쪽딱이 단추가 두 개가 딱 달려있어가지고 타월을 하고 나오면 이렇게 딱 입고 나와서 뽀송뽀송하게 머리도 말리고 안쪽에 이렇게 끈이 있어가지고 또 이게 벌어지지 않게 묶어줄 수가 있네요. 오! 그리고 이 안에 택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집들이 선물이나 그런 걸로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은 제가 마르지엘라 슬리퍼를 구입을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사실 몇 달 전에 구입을 했어요.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근데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마이테레사인가? 핫패치인가? 아, 기억이 가물가물해. 20 얼마 주고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드디어 여름이 돼서 얘를 꺼냈어요. 제가 또 흰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갈등 부분에 메종 마르지엘라 파리,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딱 22번에 동그라미가 딱 쳐져 있어요. 탑이 모양으로 된 슬리퍼고요. 밑창이 너무 귀여운데 그냥 가죽으로 돼 있으면 되게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가 되게 앞이랑 뒤가 고무 소재로 들어가 있고 가운데에 이렇게 은박으로 처리를 해줬어요. 올 여름에 정말 뽕 빠지게 잘 신을 계획입니다. 오, 너무 귀엽죠? 오. 자, 그 다음은 폴리와 제품인데 가방이랑 티셔츠를 또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가방은 319,000원이고 라이트 그레이 컬러로 골라봤어요. 제가 폴리와 가방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279,000원이고 요즘에 너무 잘 메고 있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기존에 갖고 있는 가방을 보여드리면 네모나게 각진 가방인데 미니백이긴 하지만 너무 그렇게 미니미하지가 않아가지고 안에다가 웬만한 소지품들이 다 잘 들어가고 디자인이 무난해가지고 여러 가지 착장에다가 다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새로 제가 고른 가방은 요 가방인데 크기가 큼직해서 웬만한 소지품들이 다 잘 들어갈 것 같고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에 이렇게 포켓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오, 이거 좀 괜찮은데? 스트랩에 보시면 이렇게 다 펀칭이 들어가 있거든요. 끈을 조절을 해서 엄청 짧게 이렇게 핸들러도 들 수가 있고 조금 더 늘려줘서 숄더로도 착용이 가능하고 더 늘려서 이렇게 크로스로도 착용이 가능해요. 이렇게도 멜 수가 있고 자세히 보여드리면 마감 처리도 그렇고 굉장히 꼼꼼하게 가방을 잘 만들더라고요. 가방 앞면에 아래에는 브랜드 로고가 은박으로 들어가 있고요. 진짜 너무 잘 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티셔츠도 보내주셨는데 원래 전에는 가방만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티셔츠도 만들더라고요. 원단이 되게 좋다. 폴리와 로고가 들어가 있는 반팔로 골랐는데 스몰 사이즈로 골랐고요. 딱 여성분들이 예쁘게 입기 좋은 핏으로 나온 것 같아요. 뒤에는 이렇게 작게 프린팅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거 핏이 너무 괜찮은데요? 이 아래에다가 딱 청바지 입고 이 가방 이렇게 딱 들어주면 너무 괜찮겠다. 자, 그 다음은 1993 스튜디오라는 브랜드에서 선물로 이렇게 또 옷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브랜드에서 이렇게 옷들을 보내준다고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옷들은 주신다고 해도 안 받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시겠지만 집에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차피 받아도 안 입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옷들이 있으면 그것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 브랜드가 또 예쁜 제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자, 먼저 이 티셔츠는 39,000원이고요. 이 브랜드가 약간 90년대 감성을 담은 브랜드더라고요. 프린팅이 레트로한 느낌이 물씬 나고 약간 크롭한 기장감으로 빠져있어요. 뒤에는 이렇게 브랜드 네이밍이 밖에 프린팅도 있고요. 자,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청바지에다가 딱 매치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다. 여성분들이 입기 좋은 사이즈로 나온 것 같고 면은 얇은데도 짜임이 좀 촘촘해서 핏도 예쁘게 떨어지면서 세탁을 해도 좀 변형이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앙고라 비니도 골라봤는데요. 이건 원래 34,000원인데 지금 27,200원이고 털이 복실복실하고 컬러가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라벨이 작게 들어가 있고요. 또 한번 써보면 택이 이렇게 바로 앞에 붙어있어가지고 얼굴을 가려버렸네? 사이즈가 그렇게 큼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딴다라방님이 쓰신 것도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든다. 택이 왜 하필 여기에 붙어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이브 로고 볼캡을 골라봤는데요. 여름에 흰 티에 청바지 이런 것도 많이 입으니까 거기다가 이 볼캡 딱 써주면 너무 예쁘겠다 생각을 해서 한번 골라봤어요. 화이트 컬러에 남색 스티치, 그리고 로고가 자수로 들어가 있고요.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볼캡은 여기 앞에를 좀 꾸겨가지고 쓰는 게 또 제맛이잖아요. 딱, 오, 앞머리를 깔까? 모자 핏 괜찮은데? 어때요? 괜찮죠? 너무 마음에 드는걸? 오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라서 이것도 뽕 빠지게 너무 잘 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 제품 하울로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게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요즘에 예쁜 제품이나 예쁜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에 많이 알려주세요. 또 예쁜 거는 공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